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요즘 여러분들 많이 민주당 지지자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왜 힘들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민주당 지지자로 사는 게. 첫째, 민주당 지지자로 사는 거가 왜 힘드냐? 양쪽이랑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은 우리 민주당만 공격하면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 수구 애들은 그냥 민주당, 빨갱이, 뭐 좌파 이러면서 공격만 하면 돼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안에서 똑바로 해라, 개혁해라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 지지자, 민주당 안에 정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또 국힘당과 싸워야 되는 이중의 싸움을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간단하게 오늘 굉장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힘은 그냥 이익 집단이고 매국 세력들이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네끼리 똘똘 뭉쳐서 그냥 빨갱이 좌파 이러면서 한쪽만 공격해요. 근데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안에 뭐 수박이니 뭐니 하면서 니들은 왜 반개혁적이냐 이러면서 계속 싸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오늘 잼딸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분들 잘 들으시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보수적인 정당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보수적인 정당에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원래가 보수적인 정당인데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를 가장한 친일 반민족주의 매국 세력들이 보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얘네들은 보수가 아닌데, 가짜 보수들이 보수를 행사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라는 진짜 보수당이 진보 정당으로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독립운동의 어떤 후예들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같이 싸웠던 너무너무 정상적인 시민들이 국힘당을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국힘당에 대적할 만한 민주당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봉암 선생님을 간첩 조작으로 죽입니다. 그런 진보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구 세력들이 보면요, 진보는 없애던가 죽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승만 시절에 조봉암 선생을 간첩몰이를 해갖고 사형을 시켰죠. 그 정당은 진보 정당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노동당을 정당을 해산시킵니다. 그거는 진보 정당 맞습니다. 민주당은 왜 남겨놨냐?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정의를 하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가장 민족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 바로 보수 정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수 정당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국민의힘은 민족주의가 있나요? 아니죠. 반민족주의죠. 법과 원칙을 지키나요? 법과 원칙은 개나 갖다 주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국민을 학살을 합니까? 헌법을 파기하는 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진짜 보수는 민주당인데, 저런 국민을 학살을 하고 반민족적인 정당을 지지를 할수 못하니까 민주당에는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3분의 1은 진짜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민주당에서 의정을 활동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2는 보수와는, 수구 매국 정당과는 다르게 보수의 가치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그거예요. 민주당과 자꾸 지지자들이 부딪히는 이유는 정당은 보수 정당인데 지지자들은 개혁적인, 바로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아, 왜 우리는 맨날 민주당 수박이라고 얘기하고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하냐? 민주당 자체가 보수 정당인데 지지자들은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들은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정당을 가만두지 않았을까? 조봉암 선생님을 사용을 시키고 민주노동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을 해산시켜버리고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하는 정당과 저 친일 매국 국민의힘은요 둘이 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구 정권은 진보 정당을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과 붙으면 타협이 가능해요. 보수 정당이니까. 이해하세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정당도 죽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만약에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정당 작살나죠. 진짜 다시 한번 반민투기를 만들어서라도 다 죽이겠죠. 두 정당이 붙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요. 독립운동가들 대 나라를 팔아먹었던 반민족 행위자들이 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은 진보정당의 어떤 정당이 싹을 자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민주당은 왜 살려놨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어떻게 보면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정권을 뺏겨도 얘네 죽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지자들과 민주당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지자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청산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지지자들은 계속 한일전이다라는 얘기를 막 계속 얘기해요. 지지자들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운동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이어가면서 저 반일, 반민족 정당과 싸우고 있던 거야.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해방 이후에도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과 국민을 학살한 정당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이라는 민주당 자체가 보수 정당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는 진보 개혁적인데 원래 민주당이 보수 정당인데 가짜 보수가 있다 보니까 진보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지지층의 갈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민주당 안에는 3분의 1은 우리가 응원을 하고 3분의 2는 3분의 1은 존재감 없고 거의 3분의 1은 수박이니 뭐니 잠바만 파란색이 입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절대 진보 정치를 대한민국에서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북한 빨갱이 공산 노동자 용공 조작 세력으로 몰아갔고 진보 정당을 죽인 거예요, 아예. 근데 진보 정당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독립 운동가예요. 독립 운동. 진보 정당의 뿌리는 독립 운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정당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나 여당이 될 경우에는 현재의 국민의힘은 작살났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쟤네들은 정권을 5년만 뺏겼다고 생각하고 타협이 가능한 현재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타협은 가능합니다.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민주진보 세력인데 정당이 보수정당이니까 끊임없이 민주당과도 싸워야 되고 국힘당과도 싸워야 되는 이 현실에 부딪혀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왜 저쪽은 민주당을 통체적으로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서 빨갱이 또는 좌파라고 하면서 그냥 몰아붙이거든요. 그리고 단일 대화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언론, 그 다음에 검찰, 뭐 사법부, 국민의힘, 정치 권력과. 근데 우리는 늘 민주당 안에서 저쪽과 타협을 하려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 이쪽을 쳐야 된다는 그 지지층의 갈등. 늘 상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그러죠. 왜 언론은 우리 편을 안 드냐? 지네가 결국은
국민의힘과 함께 일제를 찬양을 했고, 이게 좀 캐캐먹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조선일보가 왜늘 국민의힘을 편들어요? 우리가 국권이 침탈됐을 때 일본을 찬양을 하고 똑같은 짓을 했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결국은 반민족 행위자들이 이승만 정부에서 승승장구해갖고 6.25를 거치면서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듯이 그 주류와 편승을 해서 조선일보나 언론들은 같이 반민족 행위를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방 이후에 동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안 그랬으면 전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애들이었거든요. 정치인들만 반민족 행위를 한건 아니잖아요. 언론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똑같은 새끼들이었고. 거기에 사법부, 일본 밑에서 검찰권을 행사했던 사람들, 사법부. 똑같이.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자기네들이 모든 신분을 세탁을 하고, 마침 그때 6.25가 터짐으로써 자기네들은 일본군에서 독립군들을 학살했던 자들이 민족의 영웅이 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백선엽이잖아요. 그쵸? 그게 대표적인 게 백선엽이잖아요. 독립운동가들 학살하러 다녔던 새끼가 해방 이후에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놈이 6.25라는 전쟁이 터지면서 별자리 육군 대장을 달면서 북한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도 훈장을 받고 민족의 구국의 영웅이 되고 이러면서 신분 세탁이 이루어졌고 전쟁의 아픔,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북한이라는 빨갱이 마케팅은 70년간 이어져 왔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보가 활개칠 수 없는 진보가 사실상 우리는 진보라는 가치 이전에 사실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저들에게는 진보 아니면 좌파 이런 소리를 듣지만 우린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나라를 너무나 찾고 싶었고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라를 배신했던 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을 해방 이후에 해왔던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결국은 6.25로 인해서 그런 그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빨갱이 몰이를 당하면서 전부 진짜 독립운동가들은 북한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빨갱이 프레임, 레드 컴플렉스에 의해서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차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자체가 70년 동안 레드 컴플렉스, 즉 빨갱이 머리에 너무 당하다 보니까 보수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던져가면서 일본의 그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왜 그렇게 희생을 했겠어요?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묻히고, 오히려 6.25라는 전쟁의 상처에 의해서, 북한 몰이만 하면, 독립운동가고 먹은 북한과 연관되면 전부 사형시키고. 이런 역사가 결국은 현재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양당 체제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그런 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시민들 우리 민주 진영이라는 시민들은 사실상 진보의 가치를 두고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혁적인 의원들을 응원하고 이런 자체가 정당은 보수 정당인데 지지자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립운동하는 마음이라고.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지지자들은 아직도 이 친일의 후손들, 이 반민족 행위자들과 끊임없이 백년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정당은 계속 보수화돼 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고 있고 우리와 정체성이 지지자들과 정체성이 맞는 그런 정당이 없는 거죠. 있어도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대적할 나라는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로 사는 게 힘든 거죠. 민주당 내부와도 싸워야 되죠. 국힘당과도 싸워야 되죠. 언론과도.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 주류,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들이라는 게 결국은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벌 권력이에요. 돈. 돈. 결국 돈 밑에 언론 있고 언론 돈 밑에 검사들 있고 돈 밑에 사법부 있고
점점점 이렇게 결국은 뭐전 세계가 뭐 FA를 하면서 지구가 하나의 지구가 되면서 뭐 점점점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돈의 힘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수많은 싸운 거예요. 우리도 국민의힘 같이 그냥 민주당만 죽이면 우리 세상이다가 아니야.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냥 민주당만 이기면 자기네들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국민의힘을 이겨도 싸울 상대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냥 민주당만 이기고 정권 잡으면 알아서 언론, 검찰, 뭐 재벌, 사법부 다 붙어. 관료. 근데 우리는 국힘당을 이겨도 정권을 잡아도 검사들이라는 그두 번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과 싸워야 되고 재벌과 싸워야 되고 언론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오늘 핵심은 보수적인 정당에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그런 와중에 계속 부딪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런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힘당이 없어져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돌아가요. 민주당이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진짜 이 개혁적인 여러 우리 시민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즉, 강성 지지층이라고 조중동에서 떠든 이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면, 그게 진보정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힘당이 있는 와중에 또 다른 강한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면 이 표가 나눠져서 국힘당이 독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워도 민주당, 싫어도 민주당, 아쉬워도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발전,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은 국힘당이 가짜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저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는 사실상 민주당이랑 안 맞아요. 이해하세요? 저나 지금 제 방송에서 이 밤에 방송을 듣고 채팅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랑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민주당을 응원하냐? 국힘당을 이겨야 되니까. 국힘당이 어떤 놈들인지 아니까. 우리의 가치에 맞는 제대로 된 정당이 나오려면 국힘당이 없어지고 민주당이 보수의 위치로 가고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조금 지금같이 수박들이 저쪽 가서 보수정당에 좀 정치를 하고 우리의 말대로 딱딱 검찰 권력 회수하고 사법 권력 회수하고 개혁 이런 진보 정당이 나와갖고 점점점 진보 대 보수의 가치가 부딪힐 때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국힘당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저 수구 세력들이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서 쟤네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100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쟤네가 없어지면 좋은 세상이 오고,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고, 국민적 갈등이 없거든요. 적어도 자기네 같은 동포, 같은 국민에게 빨갱이라고 하고 좌파라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런 정치는 안 하거든요. 국민의 힘이 있으니까 늘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양분화시켜갖고, 표만 되면 자기네들을 권력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나쁜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고 새로운 진보 정당이 생긴다 그러면 서로 국민들에게 빨강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전쟁 나기 5년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는 이 5년의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45년 8월 15일 이후에 민족을 팔아먹던 놈들을 처단할 것이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개소리라는 새끼들과. 아직도 우리는 이 5년의 역사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끊임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거든. 그 5년을 제대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아직도 100년이 지나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왜 민주당은 저럴까? 딱 얘기하잖아. 보수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보수 정당인데 갈곳 없는 진보와 보수가 막 섞인 거예요. 진짜 진보 정치를 펼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잖아. 그런 진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민주당이 합쳐져 있는 바람에 민주당 내부를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갈 거예요.